이번에는 한덕수 국무총리. 아, 내가 또 이분의 삶에 대해서, 이분의 미래. 그분이 알기로는 학자셨어. 그냥 이분이 지금 이렇게 행로를 보면은 3대 땜을 하시는구나. 금년이 눕는 3제, 내년이 나가는 3제인데 왜 말년운에 안 좋은 기운 들어왔을 때 그런 말 있잖아.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마라. 정말 학자로서, 교육자로서만 이런 쪽으로 계셨으면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 되셨을 것 같고, 어느 측면과 이 직위 힘이라는 거에, 정권이라는 거에 맛을 보시니까 왜 이런 곳에 총알바지가 되시고 대변인이 되셔가지고 말로를 이렇게 심하게 안 좋게 하실지, 난 내년에 이분이 정말 안 좋게 내려오시는 걸로 봐. 금년 동지 섣자리 아마 고비가 되지 않을까. 이분 스스로가 내려오시든 아니면 건강으로 굉장히 치든 둘 중에 하나로 아마 정치는 거의 힘드시지 않을까 싶어 보여요. 아무튼 당신의 기운이 많이 쇠해서 건강이 됐건 정치나 이런 거에 희생양이 됐건 많이 안 좋게 보여지죠. 그냥 꼭두가시가 되신 것 같고, 그냥 꼭두가시가 되다 보니까 한덕수라는 분이 없으시고 그냥 국무총리가 아닌 대변인 같은 거야. 그냥 너무 웃긴 게 많잖아. 그거는 네. 그러니까 이분의 그냥 학자로 계셨으면 명예를 얻었을 것을 정치라는 쪽에 오셔가지고 괜히 대변인 노릇을 하시다 보니까 당신이 이제까지 70여 년 동안 쌓아놓으신 게 단 몇 해 만에 안타까워. 아무튼 이분이 다 돼가죠.